제 차로 합시다. 진짜요? 타요. 아이고. 아니 근데 차를 새로 또 사셨나 봐요. 제 친구 이호입니다. 제가 차를 좀 좋아해서. 걱정 마세요. 제가 친구 잘 모실게요. 저희 집안이 대대로 운전 잘하는 DNA가 내려오는 집안이거든요. 엄마도 아빠도 제주도 카레 있으세요. 기대할게요. 일단 룸미러랑 사이드미러 본인한테 맞게 조정하세요. 네. 룸미러. 제가 원래 사이드미러는 잘 안 봐서 룸미러만 맞출게요. 자, 그리고 가운데 거가 브레이크고 옆에 게 학생. 맞죠? 자, 이제 시동을. 키가 없네? 문 씨, 저 키 주셔야 될 것 같은데. 아, 이 차는 버튼. 네. 아. 브레이크 밟고. 아. 아, 됐네. 자, 이제 드라이브 즐기시면서 제가 부족하다 싶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. 네. 자, 그럼 출발합니다. 출발! 왜 안 가지? 에린 씨, 기어를 드라이브에 놔야 가죠. 아, 아우, 창피해. 아, 맞다. 아, 그치. 자, 그럼 이제 진짜로 출발합니다. 다음 신호에 꼭 차선 변경하는 겁니다. 알았죠? 알았어요. 알았다고요. 독촉 좀 그만하세요. 가요. 신호 바뀌었어요. 문 씨는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아. 뒷차도 기다리잖아요.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. 일단 차선 변경하세요. 오른쪽 깜빡이 넣고. 오른쪽이요. 오른쪽. 왼쪽 말고. 아. 속도를 낮추면 어떡합니까? 차선을 변경하려면 속도를 더 올려야죠. 이래서 차선을 어떻게 변경해요? 알았어요. 자, 사이드 미러 보고 차선 변경하세요. 지금 그것까지 볼 여유가 없어요. 보시가 좀 봐줘요. 잠깐만요. 지금이요.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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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진짜 못하겠다. 아니, 계속 짓말할 겁니까? 작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?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본시 때문에 더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. 아까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면서요. 그렇긴 한데요. 제가 그렇게나 계속 끊임없이 부족한가요? 네. 너무하세요.